Dragons. Yeah. 네, 반갑습니다. 헝그레인저인데요. 불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오프닝을 좀 해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투력이 좀 말이 안 되죠? 아이, 두기가 뭐 깜짝 놀랐어.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이해를. 네. 전투력 이제 좀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 전투력 좋아요. 두기라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 저번에 저희가 이겼던 게임 보시면은 우리 또 로이가님 잘하시긴 하지만 튕겼는데도 네. 저희가 그냥 이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것도 봤고요. 1등도 네. 이겼는데. 그러니까 또 저번 주에는 제가 또 갱플로 또 딜 1등을 하면서 네. 이런 게임을 했는데 왜 내가 점수가 깎였을까? 나는 이제 마이콜이 깎인 거는 네. 챔프 폭이 좁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데 보여주는 게 뻔하지 않냐. 최근 또 팀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아, 내가 봤을 땐 좀 정당한 그거 같아. 세계반이를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지코 형님이 한계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챔프 폭은 넓잖아요. 챔프 폭은 재밌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지코 형님 전투력이 가장 이제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아, 저도 공감합니다. 한계. 이거 다시 뭔가 제 어떻게 전투력 측정을 다시 한번 해야지. 네. 나 불만족스러워요. 추후에 다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전투력 측정이 네. 정기적으로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마치 저희가 이제 배치고사 계속 치듯이 정기적으로 저희의 전투력은 계속 갱신이 맞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해야 돼.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못해도 아마 분기별에 한 번씩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격달 네.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는 우리 보겸님은 네, 아, 두 개 만족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요즘 오늘 때로 원래 물 올랐는데 완전 무슨 말이에요. 물 올린 겁니까? 저 어저께 물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오른 거예요, 진짜로. 이거 많이 온 거예요. 물이 많이 온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빡쳐가지고 수염 자른 거 봐봐요, 지금. 아니, 연도하고 왔는데 수염이 지금 자랐다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프닝 때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별 떴을 때 저희들끼리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들끼리 좀 시끄러웠어요. 네. 저랑 로이즈 형은 만족했죠. 네, 만족한 사람들은 조용하고요. 아, 빠른 별은 내려야 돼요. 바벨이 4개 이상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실 줄 알았는데. 안 내리더라고요. 아직은 지켰어요. 바벨이 뭐 또 최근에는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죠. 네. 잘했으니까 뭐 사실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불만이 없는 거라고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걸 할지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 시간이죠. 네. 저희 보시면은 컴퓨터가 평소와는 다르게 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밖에 없네. 그렇죠. 오늘의 특집은 바로 2대 2 특집입니다. 아 2대 2 특집. 제가 그렇죠. 저번 주에 뭐야?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대2에서 특패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특패. 그분 때문에 제가 좀 고통을 좀 받았어요. 완전 잘하시더라고요. 아 특패는 분이... 잘했는데 네. 저번 주에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빵태훈이 있었는데 사람 안 들어 완전 그냥 던져버리던데. 아, 빵태훈이 맞죠. 마지막에는 던졌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아, 둘 다 문제네요 둘 다. 네. 빵태훈 사람이 있었는데 특패랑은 다시 한번 2대1하기 싫어요 지금. 아 특패랑은 2대1 하기 싫다. 사람 아니었어. 아 근데 오늘 또 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네. 사실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뭐 편을 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자, 한번 이거 확대해 주시죠. 자,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같이 게임하기 싫은 사람 이름과 이유를 적어서 이거 네. 확실한 걸 알게 드릴게요. 네. 제일 하고 싶은 사람과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일단 편입니다. 네. 잘 투표하세요. 아, 너무한데요, 이거? 일단 확실한 건 그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명, 그러니까 네. 거의 2위권에 근접한 두 명이 되고요. 네. 가장 어중간한 한 명이 남아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아, 가장 어중간한 남아 중계한 사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가장 중계를 네. 어중간한 사람이냐면서. 그래도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외치십니까? 네. 네, 오늘 또 두 시간 내내 그러진 않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밸런스가 맞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야 그게 맞으니까요. 누가 될지는 사실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저희끼리 그렇게 나온 대로 2대2로 3전 2선승제로 네. 그렇게 한 명이 중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 신청을 받아서 이건 또 그겁니다. 저희 1대1처럼 얼마나 강력한 도발을 날릴 수 있느냐. 아~ 여러분들의 도발 능력에 따라 오늘 2대2의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광역 어그로를 좀 잘 끌어줘야겠네. 그죠? 그렇죠. 헝그립 사이트 글 쓰는 거죠? 그렇죠.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또 저희가 그 글을 읽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적었는데 여기는 빠른별에 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웬만하면 빠른별을 내보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2부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 많이 찍지 마세요. 저 만만히 볼 사람 아닙니다. 큰 코 다쳐요. 형님 오늘 전체로 한 개시던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극 받아서 오늘부터 크레이지 모드로 갈 거야. 크레이지 모드. 한 개 정도의 실력을 오늘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 난 다 요즘 그래도 그 내 잘하는 챔프 몇 개로 하면은 한 두 개, 세 개까지도 가능한 사람인데 저 두 개, 세 개 할 수 있는 챔프 예를 들자면? 아니 레오나. 별이 이제 두 개, 세 개? 네 그러니까 별 두 개,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챔프 레오나. 좀 이제 뭐 볼리베어 요즘 좀 볼리베어. 볼리베어 볼리베어. 레오나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죠? 요즘 뭐 우르고또 요즘 괜찮아요. 그 좀 안 믿기는데요. 큰 챔피언들 아시네. 지금 좀 안 믿기는데요. 아 우르고 시 참. 그렇게 이제 적으시면서 그, 네. 그 아이디 글에 꼭 이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를 남겨줘야죠. 그렇죠 아이디. 헝그레인지에서 내 위치는 어딘가?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에 대한 신뢰도와.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오늘.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데이가 사실 남타한테 정석이거든요. 그렇지. 최고죠. 자기가 잘해야 지면 네. 진짜 한 명 때문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네. 그렇죠. 이데이야말로 진짜 남타십니다. 정말 완벽하게 보였는데, 자, 여러분들께 모두 한 장씩. 한 장만 해놔. 무기명입니까? 아, 무기명입니다. 절대 무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안 보이게 알아서 신경 쓰셔야 돼요. 또 이런 시간 또 오랜만에. 접은 다음에 네. 뭐 어떻게 접나요? 접어야 되나요? 네, 접어서 저희가 이제 피디님께 진행진께 저희가 드리면은 그쪽에서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무기명으로 공개를 할 거예요. 아, 이거 예전에 이제 군대로 따지면 화장실에 그 뭐 마음의 뭐죠? 소리. 마음의 소리. 왠지 그 네. 느낌이 나네. 그거죠. 저희 먹고 싶은 사람. 지금 많이 적어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나는 많이 이제 적혔지. 간신명사 느낌. 아,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다들 적으셨나요? 저는 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자, 빨리 접으세요. 지금 안 네. 접으면 옆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접어서. 공개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다들 빨리 접으시고요. 안 보이게 접어야 됩니다. 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접지 않으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말 저희는 정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네.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 투표로 아, 네. 정말 내용만 공개가 될 거예요. 내용만 시청자분들께 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했는지 네. 목염이 직접 왔는지 몰라요. 그 시체도 모르잖아요 제가. 네,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오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네. 이제 제가 다 남으셨나요? 네, 나 찍고 한 분 남으셨는데. 됐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스무스예요 오늘. 자, 찢어나 한번 봅시다. 저 근데 접은 거 좀 많이 접었네요. 많이 접었어요. 절대 보이지 않죠? 몸 닦아치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접어야 되는데. 친하는데, 친하는데. 저거 왜냐면요, 저기 갔다니면 저희도 몰라요. 처음은 친하는데, 저거? 잘 섞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복염이 있고. 저희도 모르는 건가요? 아, 맞아요. 저쪽에서 피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방송하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저쪽에서 또 보내주세요. 자, 저쪽에서 어차피 글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글로만 공개. 이거 종이를 탁 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첨단 방송 헝그레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살짝 자막으로만 해서 그렇죠. 공개를 해줘야죠. 자 그렇게 공개될 거요. 여러분 역시나 네이버에서 롤 헝그리 앱을 검색하시면 곧 바로 헝그리 앱 사이트에 리그 오브 레전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헝그레인저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벤트 정말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또 약간 바뀌었어요 사이트 느낌이. 깔끔하죠. 깔끔해요. 우리 뭐 자선단체니까요. 유니세프급이에요. 유니세프. 포즈노는 이제 이걸 가져가거라. 자 도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장을 넣었네요. 개교 기념이 정말 개꿀이죠. 이득이 아이들.
실버 5에 골드. 와, 골드 실버 5. 야, 이 친구 25레벨. 네. 딱 두 명씩만 적는 거 아닌가? 오늘은 왜 이렇게 다섯 명을. 네. 네, 다섯 명 적을 필요 없어요. 네, 두 명씩만. 오늘은 2대2 전쟁이에요. 두 명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네. 두 명이 저희가 뽑으면 되고요. 자, 초대죠. 아, 저 친구 이쁘네요. 아, 이 친구야. 네. 그러게, 나침네. 근데 왜 이 친구 계급이 안 변하죠? 몇 주째? 네. 근데 뭐, 1대1 사이에 헝그리앱 저 레벨도 1레벨 올렸어요. 아, 1레벨 했나요? 네, 저, 네. 저번 주에 5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댓글도 좀 적는 것 같더라고요. 네, 1배도 몇 명 보이네요. 네. 1배도 있나요? 네, 그래요? 보니까. 아, 네. 뭐 어떤 게 1배죠? 제가 1배를 잘 몰라서. 아니, 정확히 언급하겠죠, 그런데. 네. 1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마이로 발라주겠다. 마이로 발라주겠다. 멸치. 아, 이런. 실버 1. 실버 1티어. 하다하다, 참, 이제는. 다 기본에 같은 애들이. 아. 근데 오늘 생각해 실버. 주셔야 될 게, 오늘은 2데이 특집이라서, 네. 운명을 지목하셔도 됩니다. 뭐. 네, 그렇죠. 고겸 네. 지코 듀오 한번 아, 네. 선택을 하시면 고겸 지코 그러니까 지보 듀오 완전 떡순하게 맞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지보 듀오 선택하시면 네, 네. 아, 선물 다 나가시면 되죠. 여자친구를 도전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를 도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벤트 1 해서 이제 헝그레이저에게 도전하라. 네. 그렇죠.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헝그레이저 멤버와 2대2 대결에서 승리하면 레이저 박스 오픈할게요. 네, 중요한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안 드는 거죠. 네.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괜히 하면 안 좋아요. 이게 짚었다 이런 거죠. 기왕 근데 이거 뭐 이벤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레이저 박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이제 레이저 박스 뭐가 있는지 상품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어 좋죠. 네, 네 보여줘야 돼요. 어떤 야, 상품을 받을지. 오늘도 상품 네. 다양합니다. 근데 항상 메인은 저기 로이즈 형의 비밀 노트죠. 아, 네. 아, 사실 저 책이 지금 거의 이제 네. 사실 족발이 다 나가가지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 한정판이거든요. 아, 저기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저희 지코 TV 그쪽에 할 때 네. 책상 받침대로 네. 사용했던 책이 여기 또 네. 그대로 왔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네. 시청자분들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메인 잘 생겼어. 제스에도 마우스도 키보드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키보드가 좋아요. 키보드. 그렇죠. 키보드 뭐 헤드셋. 저 개인적으로 아. 키보드를 사야 되거든요. 지금 살까 싶어요. 저걸. 아우 저도 지금 뭐 샷건 하도 때려서 지금 저 지금 샷건 들려. 때문에 책상이 부서졌어요. 아 마우스 패드 저 때 깔보십시오. 아 정말 대박. 저 마우스 정말 저거 좋네. 힉이 좋아 보이네. 그립감도 좋아요 마우스. 네. 아, 키보드 잔디 색깔로. 아, 나 저 헤드셋 저거 좀 소리가 어떤 거 같아요. 너무 궁금해. 네, 네. 저게 새 소리는 진짜 좋아요. 꽉 조여주기 때문에 네. 3D 사운드 이런 거 다 지원돼요. 야, 괜찮은 사운드. 네, 저런 걸로 영화 볼 때 진짜 죽여주죠. 아, 그렇죠. 아, 헤드셋,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영화 볼 때도 네. 네. 달달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레이저 박스에 있는 선물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계속 또 이제 헝그레인저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까지는 저희가 소개를 아까 해드렸고요. 네. 재판이죠, 저두 번째가 지금. 트롤 맞추고 이제 상품 받아가는 병풍 웨이저. 야, 캡처 질이고요. 그러게요. 디코 형님. 다른 분들 말하고 설명하는데 끼지도 못하시고 네. 그먹 달달하고만 같은 비용제만 하시는 거 정말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네, 제가 원래 여기서 아... 맡은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근데 왜 사진은 그렇죠. 사실 제가 긴장했거든요. 마이크 팬이 저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긴장, 무슨 말을 적으려고 했나 긴장을 했는데. 페인팅이 있었어. 야, 이건 네. 다들 실례번걸 하지만 BJ 아닌 빠른 배려 오늘의 트롤. 아, 저는 뭐 언제나 트롤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전투력이 좀 내려갔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턱걸인 것 같아요, 제가. 아, 턱걸인 것 같아요. 다이아 1, 0점. 예, 딱 그 정도. 한번 지면 이제 바로 떨어지는, 네. 바로 강등당하는 구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새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아, 요즘 장난 아니죠. 솔랭 요새 봤는데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솔랭에 30판 해봤거든요. 네. 와, 하루에 30판이 근데 되겠네. 10연패 정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점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건 이 위치 찾아가고 있는 바람들이. 네. 그러게요.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트롤 맞추는 게 제일 쉽거든요 지금 650RP. 지금 현재 그렇죠. 티어가? 하이아 1이요. 하이아 1? 아, 이게 네. 마스터 티어 승급전 바로 직전에 10연패를 계속 연달아하면서. 우리 혜리 씨 나오고 있죠 또. 우리 봐봐. 이럴 때 또 얘기를 하라라라 소개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뭐 타 사이트로 얘기하자면 타 세계 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기도 네.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야 요새 제가 헝그레이브에서 활동하는데 바바리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네. 글을 진심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말이 너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 정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나오는 만큼 이 바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네. 유익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 구글 플레이 네. 쿠폰도 주는데 그렇죠. 저게 모바일 게임에다가 기를 수 있는 그 쿠폰 아닌가요? 저 쿠폰이요. 그렇죠. 네. 모바일 네. 게임이 뭐. 아니라 영화 예매 다 돼요. 별의 별도 다 돼요. 그런 거죠. 아, 이거 정말 좋네요. 바바가 모으면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요. 상품이 아주 상당히 다양해졌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또 헝그리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 번호만 적어서 바로 인증 번호 필요 없죠. 번호만 깔끔하게 말아버리잖아요. 하고 싶으시면 나가시면 네, 이게 대박이죠. 다양한 게임들 그렇죠. 요즘 워낙에 그 신작 오.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런 거 막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전화번호 네. 적고 막 사전 등록하고 이런 거 귀찮아요.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저 많은 게임을 그렇죠. 헝그리 웹 요것만 가입하면은 사전 네. 등록만 하면 단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에 다 된다라는 걸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가 슬슬 공개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자 과연 공개. 자 이제 투표 수도 아마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몇 표를 받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네. 가장 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그 사유 자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들리시나요? 아 말로 해줘요. 말로 글자가 아니고 네 투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이름 로이조. 이야 네. 역시 이유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로이 가신대요. 와 누구지? 누가 저러는 거? 이거 누구야? 이거 자자. 아니 날아오르는 냄새가 나. 아니 이거 제가 알기로 아니 이게 내용이 보니까 강남 사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내용이에요. 강남 사는 사람이요? 강남 사는 사람들만 저렇게 유려한 필체를 여길 수 있어. 대놓고 로이 가시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저도 예상이 안 되는데 누구지? 강남 정도는 살아줘야 될 것 같아. 정말 날이 필요 없네요. 같이 게임하기 싫은 사람 이름 마이콜. 네. 나는 티모 나서스 등 충류조 정말 싫어요. 아 이거 누구지? 누굴까? 아니 제가 또 그 사건이 또 둘이 있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또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신나요? 누굴까요? 누구지? 근데? 저는 와, 이제 진작에 안 가요. 아프리카 1위도 많이 해보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 떠오르는데. 작년에 안타깝게 대상을 받지 못하시고 혹시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맞아, 이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약간 자뽕 느낌이다. 자장하지만 자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자장하지 않아요. 네.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빠른별. 네. 이유는 남 탓을 안 함. 야! 요새 조그맘. 네? 자, 같이 게임하기 싫은 사람 로이조. 네. 이유야? 남 탓을 한다. 누구야? 한다. 누구지? 남 탓을 요새 한다. 좀 더함. 요새 좀 더함. 잠깐만 아무래도 이것도 좀 약간 빠른 별 느낌. 네. 아니 조금 약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건 우리가 뭐 남 탓이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갖다 탓하고 그런다. 네. 저희 사실 남 탓에 워낙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누구지 이거? 이거 알 수가 없네. 또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다음 같이 게임 하고 싶은 사람 지코. 내가? 이유는 레오나는 잘함. 약간 빠른 별 느낌 나는데 이거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벤트 쓰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유 다 싫은 이유 들어봐라. 싫은 이유 보자. 싫은 이유 같이 게임하기 싫은 사람 보겸. 응? 2대2에서 투표를 함. 빠른 별이네. 아니 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 절대 아닙니다. 이거 각시 한 사람이 이거 익명 이거 익명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익명 보장될 것 같은데요? 익명 보장은 됩니다. 확실해요 이게. 진짜 이거 문제 얘네요. 투표가 이게 너무 갈리는데. 이거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 정씨가 적은 거 같아요. 한 표 지금 누구죠 지금? 한 표씩 됐고요. 같이 한 표씩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다음번 그럼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빠른 별. 빠른 별. 이유 그나마 제일 잘하니까. 야, 야. 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 하기 싫은 사람 마이콜. 오 마이콜. 이유 티모 나서스 진짜 극혐. 오 역시 같은 의견들이 많네. 내가 지금 티모 나서스로 바이아 1을 찍고 티모 국내 2위 나서스 국내 2위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부시고 누구야 그런 걸 합니다. 공연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나서스 좋아해요. 공연아 그러는 거 아니야? 민심을 받아들여야 돼. 대세를 맞는 말인 거 같네요. 아니 웃자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웃자 많은 제가 한 건 아닌데 웃자 많은 거겠죠. 웃자 많은 거겠죠. 아마 그분이 웃자 많은 거니까. 자 지금 마지막 이제 또 마지막인데요.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 지코. 와 냄새
이유, 내가 존엔 잘해 보이니까. 아. 나 이거 내가 진짜 도쿄치킨을 먹었네. 아 이거 좁혀지는데 이거 이유가 뭐였죠? 네. 이유가 내가 존엔 잘해 보이니까. 네. 이게 바로 네. 내가였잖아요. 내가였으면 내가를 쓸 내가를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여기 고개미 냄새 나는데. 어, 하기 싫은 사람은요? 네. 하기 싫은 사람 마이콜. 아, 마이콜 대박. 이유는 티모충. 와 이거 티모충이 엄청난 인기, 이게 매력이야. 이게 이제 진짜 그게 극혐이거든. 그렇죠. 맨 사람이 진짜 싫어. 그런 겁니다. 티모란 캐릭이 얼마나 좋은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질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거보다 그만큼 꼴뵈기 싫은 거죠. 제 그렇죠. 시청자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걸 또 그렇게 자기 좋은 뜻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 팀은 5대5에서 나온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다 배당했어요. 오히려 안 나오니까 보고 그래, 싶다는 맨날, 사람이 맨날 뱅이 되니까 더 억울하고 더 걸려. 맨날 뱅이 되니까 이제 보고 싶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거의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은 거의 마이콜. 지금 제가 대표거든요. 이거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마른베르네 식구님 두표식이죠? 두표가 네. 두표가 나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뉘어졌네. 자 이렇게 두표식 나뉘어낸다면 자 그럼 피디님 저희 이제 1등이 나눠졌습니다. 꼴찌는 저군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 이 한 표도 안 나온 사람이 있나? 아니요, 다섯 표는 일단 다 나왔습니다. 어... 왜냐면 로이조님이 로이조를 찍었고요. 아니, 저 절대 아닙니다. 맞아, 로이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절대 아닙니다. 자추, 자코라고 얘기하죠. 네.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 진짜. 자, 이건 뭐 이제 우리. 이제 한 표가 네, 제작진에서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작진에서. 이제 팀을 이제 네. 정해가지고. 아, 팀은 네. 제가 정하면 안 될까요? 그걸 본인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지보디오랑 저희가 하나의 지보디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고 지보디오와 함께 네. 로이조님이 해설을 하면 네. 이야 밸런스가 이게 순서가 안 되게 지보디오에서 좀 너무 안 맞죠. 그렇죠. 높은 지어라는 티언 섞어야 되는 게 맞죠. 설계 가시죠. 자 이거 좀 약간 복잡하네. 특별 결과미 팀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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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고 싶은 사람 1위는 빠른별이셨고요. 네. 2위는 직코. 그래서 두 분이 편이 되겠고요. 빠른별 직코. 1위가 직코, 아. 2위가 빠른별이네요. 네.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은 1위는 마이콜. 네. 2위는 로이조. 이렇게 두 분이 편이 되겠습니다. 오. 저 혼자 이제 가운데서 직접 해설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걸 치면 돼요, 이거. 네. 뭐라고 하면서 해설을 될지 참. 네, 이거 어떻게. 아니, 시작할 때 이렇게 라이트드라마 하겠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마이콜 로이조라고요? 네. 네. 아니, 형 못 믿어? 아니, 믿죠. 할 만한 게. 할 만한 이유가 뭔데, 안 믿죠.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아. 아, 거의 사극이야. 그 사건이 덴드코 가기 때문에 방송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 사이 좋아요. 2대2에서 팀원만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아니요, 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충분히 네. 조합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걸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영화는 이게 아니고. 그렇죠. 마이클 형 다른 거 많이 준비하시는 거 봤는데, 깽플이랑 트린다미요. 네. 아, 트린다미는 요새 안 했어요, 제가 아, 네. 진짜. 네. 어, 깽플 있죠, 깽플. 깽플이. 근데 저희가 2대 2하는 동안 시청자들이 또 2대 신청을 네.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억울을 끄, 잘 끄신 시청자분들과 네. 이제 2대 1을 상품을 걸고 하는 거고. 네. 네. 어, 살짝 구경을 해서 1위 냄새로. 어중간, 좋아. 이게 너무 어중간하니까 가운데 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딱 중앙 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사실 네. 누가 썼는가 다 보여요. 네. 자, 각자가 이런 투표를 한 소감 한 번,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가장 어중간한 보겸님부터. 아, 전, 이런 네. 투표를 한 이유요? 네. 소감, 아, 투표를 한 소감 말해서? 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투표를 하게 된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서서 티모 얘기 나온 거는 너무 네. 형이 억울로 끌려서 그렇죠. 웃자고 하는 거니까 형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형 제가 쓴 거예요. 진짜 극혐이긴 해. 진짜로. 아, 그렇죠. 공감하잖아. 아, 이거 티모가 진짜 매력 포인트네요, 형. 그래요. 티모의 아버지죠, 또. 제가, 제가 네. 3년 동안 제 아이덴티티는 티모였어요.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네. 난 뭐 로이즈로 얘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로이가 하시니까 그 글을 쓰신 분을 찾고 싶은데 네. 네. 아,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네. 집에 가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저를 이 헝그레인즈에서 그런 존재로서 네. 인정을 해주는가. 소중한 한 표가 한 표거든요. 네. 소중한 한 표. 궁금합니다. 바로 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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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속에 진짜 로이가. 네. 마음속에 또 다 막힌 게 있구나. 그렇죠. 이런 반전이
아, 이거 네. 반전이 있었네요. 아, 누가 쓴 거지? 그럼 글이 많이 꼬이는데. 그러니까요. 글들이 약간 예상이 되게 이상하게가. 네. 그래서 헷갈려요, 사실. 누가 누구한테 적었지, 네. 이런 게. 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냥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냥 로이 좀 많이 공격했어요. 네. 그래서 아, 방송할 때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지금. 네. 그러고. 아, 근데 의외인 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래도 제가 두 표라도 얻었다는 게. 네. 아, 여기 그래도 우리 정말. 헝그레인저 네. 식구들이 그래도 아,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라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네. 네? 아니죠. 이게 사실 뭐냐면은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일단은 약간 좀 실력적으로 평가를 안 받는 사람일 거기 때문에 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지코 형님을 띄어 올려놓으면은 이 네. 둘이 같은 편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쪽은 완전히 최약체가 되는 거죠. 네. 아, 설계. 그런 설계가 아, 있었는데. 그런 또 보관이야. 아, 그러니까 지코 형 별 평소에 안 좋아하다 보다 보니까 바로 아니죠. 하면서 반박 바로 들어가네. 아,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렇게 아, 두 표라도 저는 얻었다는 게 네. 아, 뿌듯합니다. 아, 제가 뭐 지코 형님 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랬다 이거죠. 그랬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제일 투표 많이 받은 사람과 제일 싫은 사람이 편먹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누군가 중점이 되면서. 잘 그렇죠. 잘 됐어요, 지금. 잘 됐어요. 네, 지금 딱 좋네. 네. 그림 딱 좋고. 네. 지금 딱 이제 밸런스가 잡혔기 때문에 과연 게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차례 잡아보죠. 네. 네. 아. 자. 자, 계속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3판 2선승제로 이제. 네, 그렇죠. 저희 이제 3판 2선승제. 아, 2대2가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렇죠. 2대2가. 네. 평상시에 할 기회가 많이 없어, 그런데. 사실 1대1은 좀 하는데 2대1 할 기회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이게 쳐다보면. 아, 근데 이게 혼자 앉아있으니까 참 많이 뻘쭘하긴 하네요. 많이. 예. 해설 잘 해주세요. 아, 혼자 말하고 혼자 왜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지코 형님 괜찮으신가요? 아니, 이거 이제 좀 작전 좀 잘 짜죠. 제가 그래도 뭐 전략가니까. 아이, 저희가 딱. 네. 형님의 챔피언 보고 좀 제가 이거 봐야죠. 지금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가 보네. 좀 어색하네요. 지금 뭐 홍기 내부에서 지금 2대2 리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곧 잘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혼자 계속 말해. 우리 곧 요즘에 많이 나와요. 되게 어리둥절 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지코 형이랑 지금 빠른별이 팀이고, 지금 마이쿨이랑 지금, 네, 로이조 팀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로이조가 팀이고. 네, 일단 밸런스로 봤을 때는, 일단 지코 형이 일단은 뭐, 빠른별 저도 프로게이머고, 지코 형은 뭐, 아시다시피, 뭐, 밸런스 지금 극상, 극하, 좀 잘 맞고 있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거를 좀, 우리 말이 없어, 둘이. 마이클 로이즈 말이 없어, 말이. 게임으로 네. 보여줘야죠. 네. 네.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 말하면 시간 내지 않을까요? 아니, 저런 거를 언제 찍었대, 저런 거를.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거? 돈가스 먹고 있는데. 네, 돈가스 먹고 있는데, 예.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수출 수입 실버 4티어 카시오페아 장인. 네, 피스톤날. 그리고 실버 1티어 베인 장인. 호비쪼 안경잡이 덤벼. 아, 저와 로이조를 겨냥한 지금 그런 시청글이네요. 위에는 좀 모델라 보이는 것 같고, 아, 저, 네. 밑에는 키가 한 168 되는 것 같더라. 168이면 너무 올려주신 거예요. 네. 네. 188입니다. 네. 188, 네. 로이조 씨가 188이면 제 키는 2m 50 정도? 일단 네. 모르고 다음 한번 도발 그럼 볼까요, 한번? 네, 괜찮아요. 강요랑께요. 키만 크고 멸치대가리 덤벼. 키만 크고 멸치대가리. 계속 끼어 있어요. 아, 세계 3대 제드장인 골드 2. 평소부터 형들의 애청자로서 골드 2 승급해서 기분도 좋고, 오늘 양학 좀 가보자. 그러니까, 지코 형이랑 그 멸치대가리는 저를 뜻하는 건가 보네요, 지금. 네. 멸치, 네. 키가 안 보이게. 네. 와, 네. 안경잡이 고개밍. 네, 다음 분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네. 아, 글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글이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원대 플래티넘 5티어. 오, 보겸이와 찬을. 보겸 구조대 찬을.
오, 높네요. 서폿 북형 브론즈 4키요. 네, 아루시아 가시는 분. 부경시코님, 제가 아무리 브론즈라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인데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시험이시구나. 그냥 시험이시면 시험 공부하시지, 이거 참. 예, 그만큼 허들이 재밌다는 거죠. 부경시코님이랑 한번 즐겨 하고 싶어서 저 브론즈 4지만 실력은 좋습니다. 네, 저도 브론즈 4때 그 생각했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보겸님 원딜은 플랫 3정도 되잖아요. 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래티넘 5티어 구해봤습니다. 네, 한번 붙어봅시다. 지코님은 극혐이라 저랑 아주 히히. 아프리카 아이디를 남기신 이유는 뭘까요? 네. 보겸님이 아니라 빠른 별님 하고 싶지만, 그렇죠. 빠른 별은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뭐, 바로 게임 준비된 거 됐어요, 지금? 예, 다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이쪽? 네, 말이 없어? 이쪽은 소통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미 벌써 얘기 다 했어요. 아, 예. 아, 서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서로 눈이 감고 있어가지고. 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한번? 예. 네. 네. 아직 출발이, 준비가 아직 다 안 됐나 봐요, 지금. 네. 그냥. 아이님, 그리고 다이아 1티어. 스펠 하나 드시고. 솔직히 로이조 형님은, 로이조 형님 정도는 이기기 힘들 것 같지만, 빠른 별 정도. 몇 스무스하지, 그렇죠. 완전 롯박이네요. 네. 둘이 한 명씩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네, 빠른 별을 그냥 지금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없는데, 지금 누가? 오늘 같은 경우는 2대2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도전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가죠. 이번에 점프 있으니까. 피했으면 완전히 코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도발글이 좀 센 게 없는데 적당히 이렇게 놔둬가면 좋죠. 도발글이 아이 안 먹으면 잠깐만요. 그 이전에 완전 광역 도발인데 빙다리 보겸 아이디가 어우 좀 빙다리 보겸 에시스 옥만 커맨드랑 캐 에시스 옥만 커맨드랑 캐 왁구 극혐 듀오 형님들 챌린지 이거 도발 좀 세네요. 에시스 옥만 개그 뭔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얘들아, 개그 뭔지? 흐진짝 1, 2, 3, VV, 플래티넘 5. 그만 좀 뒤지세요, 플래티넘 4. 와, 깜짝 놀랐네요. 지금, 아우, 지코. 아우, 냄새 날 것 같다고. 네, 끝에, 그 밑쪽 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전에, 넘어갔나? 개노잼 예능감 제로. 지코, 로이조, 구경 형님한테. 예. 한번 그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로이조급 클래스. 네. 개노잼 예능감 제로. 지코 로이조 보겸 형님한테 업혀가는 빠른 별 덤벼라. 빠른 별을 까는 거였냐. 아까 그 친구네요, 이거는. 네. 쟤 만나봤는데? 백스페이스 바 가볍게 눌러주세요, 우리 형님. 네, PD 형님 백스페이스 바 바로 눌러주세요. 아, 이제 시작됐네요. 아이디가. 아,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투패. 아, 이거는. 지금 갱플랭크가 지금 마이콜 형, 마이콜 맞죠? 네, 갱플랭크가 마이콜 같고. 보겸 형인가요? 투패라니? 네, 투패가 지금 로이조인가요? 그 투패가 안 좋다는 식이 많아가지고 2대2에서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려고 좋아요. 앰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예, 지금 지코형 픽은 일단 빠른 배를 뭐든 잘하기 때문에 지코형 픽인데 지코형 픽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택키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아무나 네, 우르곳입니다. 우르곳. 아, 우르곳 코르키네요. 우르곳 대 코르키? 아하, 우르곳 코르키 미드에서 2대2. 자, 3판 2선인데 바쁘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로이조 역시나 미드에서 일찍 나와서 깝치고 있죠. 세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했어. 역시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건 인정해야 돼. 빨리 나와서 깝치고 있네 이미.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지금 뭐 어때? 지금 로이조와 지금 마이콜이 빨리 나와서 지금 미드에서 기선제압하고 있네요. 네, 코르키의 빠른 별 그리고 네. 저 우르곳 밥도둑 네네 지코 형입니다. 저희가 원거리니까 처음부터 지금 손톱 현재 들어올라가니까 바로 카드 뽑는 비지컬. 그치, 우리가 또 선이 랩 찍기도 좋잖아.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또 지코 형이 지금 또 이게 또 작전 회의를 하고 있어. 또 이기려고 하네요, 게임을. 한 명만. 네, 저희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한 명만 노리면 돼요, 한 명만.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오케이. 투패가 좀 편하긴 한데. 도전 내리고 발키를 빨리. 완전 투패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지긴 한데. 형님이 먼저 공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로 맞춘 대상을 저희가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공 받고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빨카로 푸시 하나요, 빨카로? 아우, 미니엄. 코르키 맞추면서. 잠깐만, 갱플랭크 어디 갔죠? 갱? 아, 물약 쌓았나요? 아, 이게 솔랭도 아니고요. 아, 일단 포킹, 둘 다. 아, 파란 카드. 아니, 이게 저랑 지코 형님이랑
PS를 같이 먹다 보니 지금 막 하나도 못 먹었어요, 서로. 아~ 내가 보기엔 둘 중에 한 명이 먹어야 돼, 이거는 싸우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로이조랑 지금 마이콜도 서로 CS 먹으려고. 눈치 보고 있죠, 지금? 땅콩으로 먹기. 저러면 둘 다 못 먹죠, 저러면. 이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막치기. 맞다, 맞다. 잠깐 먹어. 일교야, 지금, 아, 지금 깽클리콩 혼자 다쳐 먹고요, 지금? 나만의 존재만, 난 존재만. 잠깐만요. 어우, 자, 좋아. 플라스크를 또 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깽플랭크가. 예, 유지력이 좀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견제를 드렸으니까 형님이 드세요. 형님도 CS는 잘 드시니까. 네. 아, 지금 빠른 별이 지코 형한테 지금 CS를 양보했는데. 아, 벌칙이 나왔는데, 3판 2선 지는 팀 딱밤 맞기. 와, 쟤네. 왜? 쟤네 딱, 지면 딱밤, 지면 딱밤. 벌칙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 안 돼, 말 안 돼. 아, 근데 지금 벌칙 없다고 했는데, 네, 벌칙 없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엑시스 홍만. 엑시스 홍만의 딱밤 또한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은, 자. 어, 지금 엄청 치열하네요. 지금 코르키 딸피. 자. 또 제가 체력을 많이 빼놔서. 어? 아, 예. 좋아요. 네. 아, 라인, 원딜이 네. 두 명에서 그런지 라인 푸시가 좋네요, 저쪽이 지금. 네. 계속 밀리고 있는데. 아, 골. 오케이. 2킬 나와야 되는 거지? 네. 2킬 네. 나와야 됩니다. 2킬 나와야 되고, 아니면 포탑. 어, 굉장히 좋아요, 빨카. 네, 맞춰주면서. 아, 지금 우르보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만화가 노엠이네요, 노엠. 아이고, 아, 이 와중에 또 큐 맞춰주고 있고요. 형님이 물약 하나 드시면서 마나를 좀 채우시고 E 한 다음에 네. Q 견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 아, 근데 마나가 없죠? 오! 엄청 견제지. 오! 바로 지. 오케이. 이걸 지구가? 어, 저게 번갈아 가면서. 오케이. 이거 밀죠, 이번에? 아, 그렇죠. 아, 이대는 되게. 아, 만만치 않아요. 의외로 지금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어, 이거 킬각 이건 아니죠, 노이죠.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이건 아니죠. 잡아요. 좋았어. 이걸 지코가? 아, 역시, 역시 지코 형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방금 진짜 노이즈가 극혐이었던 게 저걸 전멸에 들어가네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 형님, 형님. 오, 맞아, 맞아, 맞아. 포션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오케이. 포션 개. 아, 눈 아깝네, 이자로. 끝날 뻔했죠, 바로. 오케이. 회복 웃고 노텔이니까. 오케이, 회복이 없고. 준비해, 준비해. 오케이. 형님도 이제 집 갔다 오시고, 집 갔다가, 만화템이랑 좀 사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도란검 두 개 사오세요. 도란검 두 개? 네. 그거, 그 만화 그거 채우는 거고 뭐지? 지금 오르고 만화 같아? 뭐, 지금 로이 잠깐 패키 눌러주세요, 로이죠? 그거 필요 없어. 패키 잠깐 눌러주실 수 있어? 오케이. 예. 네, 안 눌러주네요. 루이즈 개인 화면이다 보니까 이게, 보여, 템창을 좀 봐야 되는데, 예. 가볍게 씻고 있네요. 네. 패키지 어떻게 지금, 청가보 도란검. 청가보 도란검에, 아, 플라스크 시작했었네요. 우르고시. 갔다 오면 말 하나 넘쳐가지고, 이제 또, 이를 던지고. 어, 좋아요. 이거 조심해. 근데 한 방, 어, 나이스, 세 방! 아, 이거 좋아요. 빙간 좋았어요. 어, 좋아요, 지금. 네. 어, 좋아. 생각보다 엄청 인위적이네, 지코 형이 지금. 어! 어, 지코 형님. 오케이. 좀 미니언, 어, 이거 좋죠? 오! 들어갈 만하죠? 코르코, 코르코, 코르코. 오! 오케이, 오케이. 만화없어, 만화없어, 만화없어. 다짐하지나?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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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혼나 갔다. 내가 애들까지 봤던 지코 형 중에 제재하고 있어, 진짜로. 아. 형이 이제 물약 계속 드시면서. 아, 맞아. 큐 3, 3, 3 해가지고. 물약 다 드세요, 지금. 그냥. 맞아, 타겠네. 빨리 밀어버려. 계속 근데. 이렇게. 오케이. 자, 일단 무난하게 인맥까지 가는데, 인맥까지 아, 가면은 아무래도 투패 궁이랑 이제 깽풀 이제 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라인 푸시력에서 많이 밀리지 않을까. 라인 복구가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투패가. 이거 많아, 이거 많아. 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또 우르고시 또 6렙 때 강제 인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패 노릴 거거든요. 네. 스킬이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바프 스킬 오케이 만화 없고 오케이 어 좋아요 지금 견제 어우 라인 피 장난 아니네 지금 오케이 좋아 좋아 만화 빠졌어 좋아 제 시카이 좀 주자 어 저희가 피관리가 약간 힘드네요 아 지금 가져오는데 지금 만화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마라 항상 어 좋아 이런 즐겨 좋아요 아주 타워 타워 어 타워 피가
한번 남았어요. 이거 한번 쇼부 내야겠는데요? 전문 용어로 쇼부. 네. 오케이. 한 두 레이브 정도 이거 만나는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오대 식구 형님 육맥 제자만 하면 쇼부 볼 겁니까? 이제 승부수 띄워야죠. 승부수 네 강기 대신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포다피가. 아, 근데 라인 투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노이조가 지금. 파랑 카드 뽑았다가 밀어대면서 계속 만화관 리해주고 있고. 어이구, 싸워. 지금 보. 지금 타이밍 차차고 하는데. 아하. 엉덩이 좀 기억하네요, 지금. 이번 웨이브 6렙이거든요. 6렙이에요, 진짜로. 6렙으로 바로 뒤지고. 이러면서 6렙 되면 그냥 아무한테나 걸어버리고. 블록 큰거 전율로 바로 갑니다. 만화지 말고. 우리가 먼저 6렙 찍으면. 네. 6렙이에요, 저희. 오케이, 6렙. 자, 강대인이시는 뭐를 드는데 우리 고프 만화가 100이거든요. 네, 와, 라이프 짜고 집에 갔다 오자는 판단. 네, 네, 그래도 빨리 라이프 짜고 집 갔다 오죠. 다음 라이프 찍고. 우리 건 6렙이죠. 만화, 집. 만화. 바로 집 갔다가. 그냥 도랑가 만화 갔다? 네. 아, 집 못 가게 하는 이 판단! 오! 센데요? 형님은 좀 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님 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보면은. 자, 지금 파랑 카드 몇 방이면 보다 터지는데 관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맞는 민영한테. 맞는 민영한테. 오케이. 고? 고? 아, 예, 예. 궁충. 만화 갔어. 자, 투표대 지금 집에 갑니다. 지금 팔목보호대. 팔목보호대 뽑으려고 하고. 자, 오르고도 집에 갔다 와서 팀을 정비해야. 여신의 눈물이 전혀 라인전에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1대1 라인전할 때는. 그냥 무조건 도란 것만 사오시는 게 나아요. 자, 빠른 별이 무조건 도란 것만 사는 건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예, 네, 지금 갔다가 오시면서 도란 것만. 우리 지금 택시 좀 돌려주시면 갔다 오는 거니까. 네, 택시 좀 돌려줄 수 있나요, 우리죠? 아, 지금 직후형부터 가게 있네요, 보니까. 밖에 있네요. 자, 직후 직타임 잡아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둘 다 정비는 했거든요, 지금. 도망가죠.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개목 돌아왔어요, 두 번째. 어, 자, 빨카로. 계속 푸시하고, 지금 포타피 얼마 없기 때문에, 코르키 혼자 가능할지. 이거 이번에 이게 안 되지도 안 나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자, 파랑카드 4방 정도. 지금 한 번 더 돌아옵니다. 아, 라인 푸시가 너무 좋아요. 이거 무조건. 저 잠깐만, 저도 지금 곳이 지금 이거 이니시 걸어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생플랭크한테 공 걸어가지고 지금 뭐 두껍데기 먹고 살아나는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생플한테 공 쓰거나 이런 바로 짜맞는 적입니다 진짜로. 아 이니시가 아주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네 옆에 골카 두 번만 해주었거든요. 골카 어떻게 전멸 해버렸다. 하지만 자 여기서 나쁘다. 미니언한테 너무 플릭을 당했어요, 지금 빠른 별. 아, 지금 둘 다 질서에 다 빠진 걸로 하는데. 어, 자, 뭐죠, 저거, 저 큐? 야, 이거 좀 안전해. 차 잘 채우고. 오케이. 나 밀어보내, 끝에 다. 많은 거 없어가지고. 텔레포트. 저희가 1킬만. 1킬만 하면 되겠네. 1킬만 더 따든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자, 볼까? 여기. 고짜, 고짜. 자, 스킬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가 훈련이 없기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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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좋았어! 아, 이렇게! 이거지! 아, 좋아. 정말 깔끔하게. 오, 짓고 빠르게. 우리 또 웃는 것처럼 좀 한 마이너 줄였는데. 뭐라는 게 아니네요. 야, 짱짱짱짱짱. 역시. 아, 지금 누르고 싶은 게 잘해서. 이니시 타임이 지렸어요. 아, 이니시 타임 괜찮았지. 이니시 타임이.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야, 근데 진짜 아까웠네. 어우, 잘못했어. 아, 안타깝네. 못하는 게 컨셉 같은데, 지코요? 아, 뭐, 이니시도 장난 아니었고,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 장난 아닌데, 우리. 야, 우리들이 진짜. 아, 근데 마지막. 우리들이. 마지막에서 발견되는 공이치로 와가지고 던졌어, 약간. 아까 불러와서. 약간 더 던졌어. 그리고 지코님이 5대5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2대1에서 직도 안 합니다. 큐티는 다 안 터지니까. 아깝다. 아, 네. 게임 다시 와, 어때 그러면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게임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가죠, 그럼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출발. 네, 바로 출발하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신청글 도발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자. 자, 후빛 바로 뿅 개미 찔리면 들어와. 제대로 해. 아, 네. 오므로그 끝이 나는데 키는 큰데 롤을 더럽게 못하는 지잡 군사. 네, 네, 아, 이런 캣. 충분히 잡았어요. 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박광호. 키 정말 오래 무르죠. 있죠. 하고 다 잡았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카시모 1. 아, 카시오페어와 개인 총이 경비라고. 300가 백스페이스 바. 네. 아, 300가. 신한수였네. 계산만큼 딜이 안 들어가. 그게 아주 신한수였어. 이거 자리 바꿔야되잖아. 운 좋은 지코 로이즈 한번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넌 바보야. 원딜 플래티넘 어떻게 보격을 아까 그 친구들이네요. 네. 이 친구들도 지금 집요하게 글을 써주고 있는데 도발을 좀 더 세게. 아, 너무 약해요 도발이. 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 아까 그 친구들이네요. 아이, 면상 부담스러워. 아니, 사진 보이자마자 피디 형이 뒤로 넘기네요. 네. 보기 부담스러운지 바로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준비 완료. 예, 언제든 덤벼. 내일 시험인데 이 짓 하고 있다. 시간 낭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그리의 이벤트 참여하고 싶었다. 바로 가능합니다. 노라다 내가 미친 플래티넘 2. 자, 그리고 보통님 다이아오. 아, 티어는 높은데. 네. 좀 강한 도발 내가지고 정해지면 좋은데. 자, 일단 다음 분인데. 아까 그 친구 아닌가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 본 글만 보고 있는데 F5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F5? F5 한 번만? 네. 본 글만 보고 있는데 지금 엑식스 홍만, 남탓쟁이 호비쪼, 멸치대가리 이 글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또 아까 그 길에 지금 세 분이 계속 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헝그리엠 레벨이 지금 한 20을 뚫겠는데요, 이러다가. 극혐 티모충 마이콜 플러스 2억 3천만 계약 로이즈 잡으러 왔습니다. 어. 극혐 티모층 마이콜님, 2억 3천만 원 계약 로이즈 잡으러 왔습니다. 달인의 카림 마스터 디오 시온이 다이아사. 아, 지금 뭐, 예, 티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같이 또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노답들 봐라, 진짜. 노답 레인저. 네. 골드 1. 아. 친구는 끼리끼리 논다고 해가지고 골드 1끼리 또 같이 올라갔나 보네요. 네. 로이조 짱,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보는데 안쓰럽다. 절대 디스는 아닌데. 아, 로이조 팬이시고. 작아도 너무 작아, 미친놈이. 아하. 아, 완전 진짜, 완전 진짜 카운터 펀치 날려주실 분 없나요? 진짜 딱 해가지고. 네. 아, 지금 듀오로 버스탄 보겸이 뚱땡이. 잠깐만, 이 뒤에 이거 볼 수 있나요? 예. 네. 저도 어차피 게임을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루 버스타 보겸이 똥쟁이 브론즈 4 2분 이것 좀 얼랭 30 홍익 긴산 실버 4 덕윤이 멘탈 잡자 대충 해도 털어준 나와라. 아니 오늘 이 게임 말고 이 다음 게임 몇 게임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시청자랑 게임하는 게? 아니 오늘 이 게임 말고 멤버들 게임 말고 시청자랑 게임이 몇 게임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게임인가요? 두 게임인가요? 아, 일단은 게임은 진행되고 있고, 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단거리. 지금 볼리베어 한 걸로 봐서는 이거 딱, 예. 전멸 스턴도 어차피. 딱 보니까 이거는, 예, 뻔하죠. 지코 형이고요. 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이디 가는 거 보니까? 지금 멤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래쪽이고, 파티온 네. 볼리베어가 저희고, 네. 위쪽은 케이틀린 룰루예요. 볼베가 지금 지코 형? 지코 형이에요. 어, 지코 형. 그리고 빵테온이 이 갈기다가. 빠른 별. 네. 그리고 지금 로이즈 네. 마이크로 어떻게 되죠? 지금 팀. 케이틀린 룰루. 누가 지금 마이크로 챔프가 어디죠, 지금? 케이틀린. 어, 케이틀린 것도 처음 보는데요. 한 번만 들어가세요, 원딜 가는 거. 한 번만 죠. 네, 원딜 가긴 하시나요?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시즌 1대인가요? 2대 했어요. 2대 한국에 롤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원딜이었어요. 여기 탑 안에 원딜을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스모까지 만지게 되시는지 스모가 좋아요. 로이즈가 롤루를 또 어떻게 많이 하죠? 빼야 돼서. 자, 일단 1대 0으로 지금 빠른 별 짓고 팀, 짓고 빠른 별 팀이 지금 1대 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잘 드시면 많이 상할 텐데요. 에이. 근데 제가 좀 약간 장거리. 이거 지코하게 지게 된다면 이거 자존심 센 로이죠. 아, 후격사로 남습니다. 아, 자, 평타견제. 오! 아, 아파요. 역시, 평타견제가 갑자기 기분해요, 지금. 골배. 사고를 하니까 갑자기 기분해요. 3년 전에 이것만 했거든요. 어, 케이틀린 맛. 네. 오! 아, 양쪽 캔. 네.
미니언들이 상성되고 초반에 시작하자 저희가 깔고 시작할 이유가 없고 와 전략 좋아요. 밟으면 진짜 큐에다가 눈으로 게 지금 스킬을 맞고 케이틀의 병타의 큐에 네대를 맞고 왔거든요. 다섯 대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언제가 저희 승부 타이밍이냐면은 3렙이죠? 자 빠른데 이번 판 뭐 작전 있나요? 작전이라고 할 것보다는 저희가 2렙쯤에 한번 쇼만 한번 내보겠다 2렙 빠른 2렙에 2렙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2렙쯤에 한번 보여주겠다. 기억이 되세요? 제가 먼저 전제할게요. 근데 2렙을 먼저 찍지 않을까요? 예, 빵태운의 스턴이 W 스턴이 있고 자 또 블리베어의 또 들배지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2렙도 한번 강하게 한번 어 깜짝 몇 분 맞아요 지금? 지금 체력 많이 깎이시면 안 돼요. 자, CS는, 네, 빵태훈이 이번에 체력이 시작하네요. 자, 원고리 미니 쳐놓고, 아, 먹는 센스 역시 바른별. 자, 선이랩은 아무래도 케이틀의 룰루가 먼저 찍을 것 같고요. 한 명 넘기시고, 거기서. 자, 제가 보기에는 CC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포탑 안쪽에서 들배지기로, 전멸 들배지기 가능하거든요. 자, 2렙 타이밍 다 도왔어요. 자! 전면 들매지기! 아, 뭔가요? 아, 일단은 전면 다 빠졌고, 루미도 전면 빠진 상태에서. 아하, 일단 전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뒤집어지면 바로 가는 겁니다, 루루도. 답도 없어요. 아, 좀 호응 좀 하셨네, 지코. 이번엔 루루가 편해요. 같이 좋았으면은 좋았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어, 또! 또! 아, 근데 이거 딱엔제를 너무 많이 맞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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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 예, 즉각이죠, 즉각. 즉각. 네. 불안방패를 산 지금 볼리베어 입장에서 물약도 없기 때문에 피가 너무 없어서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라인은 지금 방패 혼자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어도 CS는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투는 내 천지. 네? 아,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렸다가 싸우세요. 어, 지금 포탑 한 대씩 쳐주면서. 아, 역시 시즌2 원딜러 다 죽게 사거리 되면 다 쳐주고 있어요, 지금. 자, 마이크로 테티 한번 눌러줄 수 있나요? 템을 봐요. 룰루 템을 한번 봐야 되는데. 룰루가 책 한 권에 비스킷. 모레로 좋아하시네. 아, 모렐로, 도대체 골백도 6렙 때 말도 안 되는 그 패시브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더를. 아니, 빠른별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지코 특유의 풀말기 나오면서 게임을 또 이렇게 그렇지나요? 3경기 또 가나요? 역시 사람 아니야. 어?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그걸 들어가라. 터져요, 터져. 터져요. 터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 묵막죠, 저희 제가. 아니, 터지네요. 정신 승리라도, 자 킬이라도 한번. 달려가네, 정신 승리라도. 정신 승리하기 위해 달려봤는데 1대1 자 이 경기는 그건 아니고 빠른 별의 오더가 진짜 좋았는데 지금 그게 불발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기회였는데요 너무 쉽게 가져갔는데 아 승리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노이즈와 마이콜 약간 기뻐하나 했더니만 바로 또 정색 둘 다 정색 승리대야. 네. 아니요 저희는 정말 아니, 진심으로 눈을, 기뻐했어요 진지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을 좀 마주치고 진지하게 좀 기뻐했어요. 저희 하이파이브 됐어요 지금. 아 지금 네, 눈 좀 마주치고 분위기 좋아요 게임 분위기 좋아요 네, 좋은 건가요 이 정도가? 저희 정말 아니, 게임에 집중하는 이 정도면 좋은 건가요?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말 3경기 잘 보네요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준비해 올 건데 형님이 이번 판 때 치면은 여러분 딱밤을 맞기 때문에 딱밤 맞는 거거든요. 또 만약에 지코팀이 진다면 또 엑시스 홍만의 이 딱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또 지코의 딱밤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아니 이제 손 진짜 커요. 제가 롤손이면 손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아니 맞아 손 크기 많이 하다가 마이디 하다가 걸리는 거 보이세요? 저도 손이 큰 편인데 제가 와, 제가 진짜 크거든요. 제 거야. 아니, 야, 진짜 커요. 저걸로 진짜 하나 맞으면 제가 포션 세 개 만화 포션 하나 하시면은 만화 관리 쉬우실 거예요. 저걸로 진짜 맞으면은 바로 진짜 아니 상대랑 딜건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자 3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3경기 바로 시작할게요. 3경기 바로 출발하나요? 와 3경기
맞으면 죽는다. 네. 힘들어요. 들어갈까? 맞으면 죽는다. 네. 자, 지금 비창인가요? 어떻게 그러면은? 비창이죠. 네, 비창이야. 비창이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면해도 저쪽에 싸우시려는 게 아니라서. 아, 기대가 되네요. 경기도 무난하게 가져가는 거 같아요. 전진이 진짜 좋았는데. 아, 타이밍이 전면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대세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3경기 어떻게 될지. 자, 다음 신청글. 이거 끝나면 또 바로 잠깐, 진짜 잠깐, 진짜 잠깐 쉬었다가 시청자들의 도전을 받아서 또 진행을, 2대2 진행을 할 텐데,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보겸과 로이조, 뭐 지목을 해가지고 2대2도 가능하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지코야, 피파 하다가 롤 하다가 어중이 떠중이. 자, 지코 형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는 한번? 그러시면은, 네, 픽하시는 도중에 지코 형에 대한 도발글이기 때문에 한번 김진원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코 형님께서? 뭐 롤링네임 이렇고요. 네. 지코는 피파나 했으면 좋겠다. 피파도 부실 수준으로 떨어질라. 너의 수준 부실 공감하지. 마이크는 얼굴 민첩하네. 보겸아, 넌 패션 개극형. 아니, 지금 오늘 패션이 뭐냐면 테니스 왕자의 그 에치첸 류마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로 약간 테니스 왕자. 에치첸 류마. 아, 진짜로 테니스 만화책 좀 보신 분 알겠지? 주인공 아니에요? 네. 주인공이죠. 저기 비디님 에치첸 류마 좀 띄워주세요. 아니, 누군지 좀 궁금했어. 저렇게 저런 인식을 스타일이 아닌데 하거든요. 진짜 궁금했어.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주인공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아, 저건 진짜 딱 슈퍼마켓 갔다 아니, 온 스타일이죠. 생각 있으면. 아, 잠깐만요, 사진에. 이걸 그릴 리가 없어. 네. 와, 박세대 좋아. 테니스 왕자. 테니스 왕자.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겁니다. 오늘 목적이 완전 완벽히 테니스 왕자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5점이면 하나. 제 생각에. 아, 네, 게임이 시작이 됐네요. 게임이 시작됐는데. 자, 르블랑 한 거 보니까 로이조, 르블랑, 그리고 케이틀리는 시즌 2 원딜라. 자, 마이콜. 극혐 티모충 마이콜. 네. 그리고 상대편은 제라스의 지코. 그리고 모르가나의 빠른별이네요. 자, 라인 푸시가 장난 없는 조합입니다. 제 말이 맞죠? 라인 푸시. 네. 아, 라인 푸시 장난 없습니다. 포탑을 부셔버리겠다. 네. 그렇죠. 일그러뜨려버리겠다. 네. 만화 푸셨어요, 이게 제라스. 야. 그렇게 따지면은 한 방에 있죠, 지금. 르블랑과 케이틀린. 케이틀린의 병타 견제와 2렙 때 또 점화. 혹시 점화 들었나요, 르블랑? 르블랑 점화죠. 아, 킬 네, 따겠다. 쇼무 내겠다. 3경기는 빨리 역시나 가야 돼.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안 갑니다.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번 게임은 라인 푸시를 해내지 못하면 네. 제가 보기엔 지코 형 르블랑 진짜 40초 정도 되면 킬 평타 견제 맞다가 르블랑 진짜 1분 30초 네, 스킬이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큐 맞으면서 네, 갈 것 같고 점화 받고 갈 것 같거든요. 네. 아하. 아, 룰 사전 좀 갖다 놓고 해야겠어요. 네. 오, 스킨 저거 처음 보네요. 네. 검은 가시 모르거나. 아, 검은 가시 모르거나. 네. 아, 기선제야. 오! 오! 오, 좋네요, 이거. 지코 형이 내가 보기엔 컨셉 같아요. 못하는 거 하는 게. 일부러 안 하고. 아이고. 아, 무턴을! 아니, 아니, 우리 턴을! 일부러 그런다니까. 아니, 우리 턴을! 아니, 한번 띄워주면 한번 좀 반전을 웃기려고 한번 더. 이게 내가 보기엔 언젠가 한번 이게 들통나. 잘 맞춰요, 근데. 근데 네. 왜 우리 타워를 때린 거예요, 지코 형님? 아, 아까 실수. 일단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이거 오히려 푸시 조합인데 푸시 다 하고 있어요, 푸시. 아, 이게 나이스. 어떻게 나이스. 일단은 지코 형한테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미니언 6개를 다 맞힌다는 생각으로 했는지 아셨죠? 지금 씻고 있네요. 네, 꿀팁 드렸는데 국내 개가지 듯이 네. 미니언 6마리 다 맞춰야 돼, 큐로. 미니언 6마리 다. 아니, 챔피언을 맞추면 이게 의미가. 형님, 만화 포션을 드세요, 만화 포션. 네. 이거 뭐, 주말에 모르가나 일단 딸피 되고, 지금 라인 푸시 오히려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포타피가 벌써 3분의, 4분의 1 정도. 와, 포타피 많이 뺐어, 이제. 다른데요, 지금 벌써. 자, 근데 제라스 패시브가 평타를 때리게 되면은 만화가 또 차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걸? 이걸? 아, 까비, 까비. 일단 전멸, 자, 방금 전멸 빠진 거였나요? 아니, 아니었죠? 예, 스킬이었죠? 예, 좀 못 하다 보니까, 아, 맞았으면은, 예, 좋을 뻔 했는데. 부시 그대로 유저 피 없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힘 저만 없어. 조금 아, 근데 이거 점화까지 들고 있는 로이조 킬각 한번 잠들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었나요? 네, 아니었답니다. 네. 오, 오 좋아요. 그 회복 써도 돼. 와, 맞았으면 바로 광천길? 뭐 밀보지. 자, 지구, 잠깐만요. 아, 지금 뽀탁 앞에서. 지금 점화는, 지금 점화 들었나요? 혹시 그쪽 편? 지구. 한번 썼죠, 저희가? 아, 들었나요? 아, 썼어요, 썼어요. 아, 썼어요? 아, 네. 아, 지금 못하겠네, 제가. 아, 지금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집 갔다 오네, 지금? 집 갔다 오. 번갈아가면서 갔다 와도 되는 게 저희가 태초가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코 형이 지금 스킬을 Q로는 미니한테 맞추고 W로 모르가, 그, 아, 지금 Q로 제가 보기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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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비. 와, 이걸 사랑하네요. 어우, 이걸 사랑했어요. Q를 미니한테 맞추고 W를 광역 스킬을 무조건 챔피언한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텔레포트가 있어가지고 바로 또 라인 복귀 제라스. 이제부터는 제라스 모르가나가 엄청나게 파워 포시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아, 지금 예, 오자마자 바나 마나 반피. 어, 라인 푸시가 장난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라스 투까지 같이 마시고. 자, 속박! 자, 속박! 오케이. 어, 형님이 스턴. 제 와드 개꿀. 일단 속박을 넣을게요. 아, 와드, 네, 잡인가요? 자, 모르가나가 뒤에다가 지금 장판 깔아주고. 어, 맞다. 어! 속박! 어, 어! 때려야지, 직구야, 썬타! 아! 어디 가는 거야? 서로 더블 붙이네. 양쪽 다 붙여. 어, 좋은데요? 지면 빡센데? 어! 때려 마이크 좀만 좀 들고 해서 아우, 타워 피 지금 타워 나가네요 천천히. 지금 아 곧 있으면 타워 나가네요 아 이대로 가다가 엑시스 홍만의 중지 손가락에 지코 맞박 지금 그리고 빠른 데 맞박 부어 오릅니다 엑시스 홍만 지금 제대로거든요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 지금 뭐 딱밤 걸려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어떻게 타워를 지키려고 막. 아, 아, 이제 마지막 위험했습니다. 어, 어, 좋아요. 아, 아, 저거 맞추고 평타 때렸으면 킬각 나오지. 네, 지금 속박이 풀린 거여가지고. 아니, 미니언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미니언, Q로 미니언 정리하고 W로 미니언. 무조건. 버티실 수 있어요, 지금? 아, 이런 거 안 좋아요, 이런 거. 아, 미니언 정리하셔야 돼요. 아이고 미니언한테 이래서 아이고 못 가요 나이스 아이고 와빠 와빠 아니 이렇게 아니 푸시 저기입니다 오히려 영구 푸시 당하면서 그메스 아 그거 다 있을 자 지금 깔끔합니다 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니, 그래도 오늘 네. 저희가 네. 두 판 다 질 줄 알았는데 네. 한 판 이겼어요. 네. 오늘 지코 형님의 새로운 챔프 찾았습니다. 우르고, 아, 우르고 했어요. 아, 우르고, 누르고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아, 타이밍 아, 좋았는데. 5대5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으면 죽는다. 이게 우르고 파는 건데 저희도 좀 놀랐어요 정말. 아 우르고 좀. 아 저 우르고 씨 너무 세다 챔피언이. 아 이게 무슨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그 막
두 번째, 세 번째 판이기에도 너무 똥을 싸지 않았나. 아, 네. 지크로님이 네. 볼리베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 볼리베어가. 아니, 연습 맨날 한다고 했어, 맨날 나한테. 아, 그러지. 많이 아, 볼리베어가 안 좋은 거야, 이게. 아, 볼리베어에 대한 적이 있다니까. 했어요, 자기가 뭐 상징 그런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지코 형이 욕심을 좀 내, 볼베. 아, 좀 브론즈에서 나 캐리하고 다녀서 볼리베어. 네, 아, 잘하긴 해요. 아, 네. 또 모습 한번 보여주고 네. 싶었는데. 잠깐 쉬고. 에, 잠시 뒤에 때리겠습니다. 2대1로 대결이죠. 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1분 뒤에 뵙도록 할게요.